지금 제가 오늘 해드리는 이 것은 편집 영상으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과 함께 하겐 루시 채널에서 같이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에름타지 박물관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 에름타지 서양미술사 19분 끝장보기, 19분 동안 에름타지 박물관에 있는 작품들을 보실 수 있는 그 안내가 되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에름타지 박물관에 어떠한 작품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보면 되는지, 본관하고 신관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설명을 이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앞으로 에름타지 박물관을 보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해 드릴 작품 두 점입니다. 플로라하고 돌아온 탕자 두 점인데요. 네, 먼저 플로라 작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작품은 사실 이 두 개의 작품이긴 하지만 전체 주제는 탕자가 주제가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렘브란트가 탕자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유작이 되는 그 그림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명하고 있지만은 전체 탕자 주제로서 왜 렘브란트가 그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되었는지 결론은 무엇인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렘브란트의 플로라를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보고 계시죠. 왕복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크 재질이죠. 그래서 몸이 반사가 되고 있는, 옷이 반사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또 목에 드리운 스카프 목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매, 스카프 목걸이하고 소매는 같은 재질로 되어 있고, 또 귀걸이가 반짝이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화관 있죠. 화관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들로 장식을 했는데, 뭐 장미도 있는 것 같고, 국화도 있는 것 같고, 맨드라미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백합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이제 화봉은 풍요를 상징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플로라의 디테일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예, 잘 보시면은 초기 작품에서 나타나는 그 렘브란트의 그림의 특징들을 저희가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세 묘사에 굉장히 능했었던 이제 화가이죠. 작품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옷의 질감이 촉각적으로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렘브란트 작품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 바로크의 사실성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 그것을 이제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은 바로 촉각의 시각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불구하고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듯한 느낌으로써 그 재질감이 부드러운 재질감이라든지 꺼끌꺼끌한 느낌이라든지 굴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촉각으로 전해진 듯한 느낌, 네,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이 바로크의 사실주의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실주의적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핍진성이라고 하는 말로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핍이라고 하는 말이 가까이 간다라는 뜻이 있고, 진이란 말은 이제 진실한 뜻입니다. 진실에 가깝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진실에 가깝다. 이 플로라를 한번 보세요. 플로라. 지금 사스키아가 이 복장을 입고 이렇게 화관을 쓰고 화봉을 들고 있는 모습, 이거 자체는 사실의 전달이 아니죠. 왜냐면 이 시대에 이러한 복장을 입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렇게 화관을 쓰고 꽃을 들고 있다 이런 것은 현실의 모습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은 꾸며낸 얘기, 또 연극의 무대나 또는 영화나 드라마 그런 데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인 것이지 실제 사실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사실주의하고 핍진성이 어떻게 다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진성이라고 하는 말은 비현실적인 모습 속에 나타나는 모습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 굉장히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잘 그렸다.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옷감의 재질이 있잖아요. 옷감의 재질, 네, 이런 것들이라든지 광택의 표현이라든지, 네, 그리고 목걸이에 있는 스카프의 재질, 그리고 진주알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죠. 자, 화관의 모습이라든지, 자, 이런 식으로 렘브란트가 초창기에는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를 즐겨 했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나중에는 명암법에 의해서 그 흑백의 또는 광택과 어둠의 대조를 통해서 대상을 드러내는 기법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실적인 묘사들을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잘 하지 않게 됩니다.
이 핍짐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카라바지오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도 에름타시 박물관에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게 류트 플레이어, 류트를 타고 있는 소년인데 이게 얼마나 사실적으로 그려야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뭐까지 묘사를 했습니까? 여기 뭐가 보이시죠? 악기가 약간 손상된 거잖아요. 약간 금이 가 있는 모습, 그쵸? 이런 것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제 아무리 사실적으로 그린다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 묘사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완벽하게 그리려고 하지 이런 것까지 그리지는 않는데, 자, 이런 식의 이제 사실적인 표현이 있다라는 것이고, 과일이 그리면은 르네상스 시절에는 완벽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러한 스크래치 난 것은 안 그렸겠죠? 그쵸? 이거 갈라진 모습이라든지 완전하게 그려야 되니까 이런 거를 르네상스식 방식으로는 안 그렸을 겁니다. 근데 바로크적인 느낌에서는 이런 섬세한 묘사를 했어요. 악보까지도 하나하나씩 다 그리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악보를 사실적으로 그렸냐면은 악보를 읽을 수가 있어요. 소라고 그 다음에 미, 레, 시, 솔, 솔, 미, 레, 시, 시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러니까 악보를 보고 음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그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바이올린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섬세한 묘사들, 또 이 광택의 묘사들, 모서리의 광택들, 네, 이런 것도 보십시오. 네,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를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크의 사실주의 특징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스키아의 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살의 사스키아요. 플로라 사스키아, 즉 렘브란트의 부인을 플로라의 모델로 사용하고 있는, 자, 보시면은 관객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사선을 취하고 있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사스키아가 수줍어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뭔가 꽃의 여신이면은 굉장히 당당하게 정면을 보거나 또는 관능미가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수줍은 듯한, 부끄러운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잘 보고 있죠. 자, 원래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되냐면은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플로라 하면은, 자, 이 작품들도 다 에름타시 박물관에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뭐 비너스 여신이 있고 플로라가 있고 또 전쟁의 신인 마르스가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작품을 보시면 가운데 있는 플로라 뭐하고 있죠? 예, 젖가슴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또 오른쪽에 있는 작품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제자이죠, 멜치라고 하는 그 화가의 작품인데요. 예, 플로라 복원돼서 현재 전시가 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관능적인 미를 뽐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시는 보티첼레의 작품이죠. 봄이라는 작품인데 비너스 아프로디테가 있고 여기에 이제 플로라의 모습이 있고 헤르메스가 있고, 네, 이런 모습도 보시는데 여기 나오는 모습도 굉장히 자신을 뽐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이 플로라의 모습은 굉장히 수줍어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를 보시면은 어두운 배경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하기 때문에 수줍은 듯한 얼굴이지만은 딱 보시면 굉장히 사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스키아가 사실 모델이 아니잖아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습, 좀 부끄러운 모습,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라리 수줍어하는 이 모습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춰지는 이 광택의 모습 때문에 이 그림 보시면 굉장히 사랑스럽고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듯한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은 마치 제우스가 그죠 다나의 몸을 이렇게 막 빛으로 더듬는 것처럼 렘브란트 자신이 자기 안에 사스키아의 몸을 전체를 이렇게 막 사랑의 느낌으로 감정으로 다 이렇게 만지고 있는 듯한 애무한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634년, 네, 어떤 해입니까? 렘브란트는 방앗간집 9번째 아들이에요. 부유하지 않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이덴 출신인데요. 그림을 어려서부터 그려가지고 잘 그린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벌써 19살 때 공방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같은 레이덴 출신의 정치가 콘스탄틴 하이언스의 후원을 받으면서 명성을 얻기 시작을 했고, 그와 함께 귀족들의 초상화 주문들이 몰려오게
되면서 승승장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634년에 암스테르담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사스키아를 만나서 귀족이고 아름답고 부자입니다. 행복한 시기를 맞이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그때의 자신의 행복한 감정, 그 마음을 이 플로라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렘브란트는 그 가족을 주로 모델로 썼어요. 이제 방앗간집 출신이다 보니까 부유하지 못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화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화상. 왜 자화상을 썼을까요? 예, 자신을 모델로 하니까는 모델료를 줄 필요가 없어요. 자신이 원하는 포즈를 마음대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리거나 또는 부모님을 이렇게 모델로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스키아랑 결혼을 했는데 사스키아는 부자잖아요. 돈이 없어서 자기 아내를 모델로 쓸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로 썼다라는 것은 사스키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거죠. 사스키아를 자신의 영원한 꽃의 여신 플로라로 묘사를 함으로써 사스키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그림을 통해서 영원히 남기고자 하는 자신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작품이 되겠고, 내가 당신을 그림 속에서 영원히 이렇게 찬양하고 당신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니 당신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정말 사랑스러운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 바쳐서 그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사스키아는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뭔가 좀 그 부끄러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을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렘브란트 작품에서 굉장히 사스키아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작품 한번 제목을 보시겠어요? 예, 탕자의 비유에서의 렘브란트와 사스키아라고 돼 있는데, 렘브란트하고 사스키아요. 결혼한 다음에죠.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여기가 유곽이에요. 유곽. 유곽에 있는데 유곽에 렘브란트는 손님으로 와 있고 사스키아는 유곽에서 남자 손님을 받는 그런 여자란 말이에요. 지금 사스키아는요 귀족이잖아요. 귀족. 귀족이기 때문에 자신을 이런 유곽에서 일하는 여자, 몸 파는 여자로서 자신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 그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제 아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묘사를 하고 그러한 이렇게 묘사된 것을 페이스북에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제 아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당장 이혼하자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스키아는요 그런 여자로서 묘사된 것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사스키아가 마음이 넓었던 것 같아요. 렘브란트의 이러한 기질을 다 알고 그것을 받아주는 렘브란트는 자신을 이렇게 나는 탕자다라고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나 탕자인데 뭐 어쩌라는 거야. 젊은 나이에 나한테 좋은 아내도 있고 돈도 있고 유명세도 얻었고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젊음을 내가 즐길 수 있는 권리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자신을 이 작품을 통해 가지고 과감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재밌는 그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젊은 날에는 정말 방탕한 의기양양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탕자의 모습으로서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탕자야 어쩔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